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웨스턴돔에 있는 텐동집 고쿠텐에 방문했습니다. 고쿠텐은 웨스턴돔 A동 2층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입니다. 점심때 방문했는데 웨이팅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쓰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문을 받습니다. 잠깐 기다린 끝에 입장합니다. 테이블 6개 정도, 바 테이블 10자리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방에 4분, 홀에 1분, 총 5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이 완전 오픈형이어서 믿을만 합니다. 메뉴는 고쿠텐동, 새우텐동, 장어텐동 3가지가 있습니다. 고쿠텐동을 주문합니다. 메뉴의 뒷면에는 텐동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튀김을 뚜껑에 덜어놓고 먹는다. 둘, 온천 계란을 밥과 함께 비벼 먹는다. 셋, 기호에 따라 타레 소스와 시치미를 뿌리고 고추냉이를 얹어 먹는다.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읽으며 텐동을 기다립니다. 반찬은 단무지와 고추지 두 가지입니다. 텐동이 나왔습니다. 밥 위에 다양한 종류의 튀김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튀김을 하나씩 담아봅니다. 김튀김입니다. 튀김꽃이 살아있습니다. 새우튀김 1입니다. 새우의 길이가 손가락보다 깁니다. 새우튀김 2입니다. 튀김꽃이 새우 전체에 골고루 피었습니다. 단호박 튀김입니다. 말발굽 모양입니다. 꽈리고추 튀김입니다. 오징어 튀김입니다. 오징어는 몸통이 들었습니다. 버섯 튀김입니다. 버섯은 느타리 버섯을 사용했습니다. 가지 튀김입니다. 모양이 고구마 같아서 고구마 튀김으로 생각했습니다. 튀김을 모두 담아보니 작은 그릇에 넘치게 찹니다. 튀김을 덜고 나니 온천 계란과 밥이 남습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 들었습니다. 온천 계란은 반숙입니다. 노른자가 밥 위에 퍼집니다. 온천 계란과 밥을 비벼줍니다. 밥 아래 타레 소스가 있었습니다. 비비고 나서 맛을 먼저 보고 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간장 계란밥인 셈입니다. 먼저 한 숟가락 먹어봅니다. 조금 싱거워서 타레 소스를 한 번, 두 번 넣고 다시 비벼줍니다. 다시 한 숟가락 먹어봅니다. 이제 간이 맞습니다. 새우튀김 1부터 먹어봅니다. 갓 튀겨낸 새우가 따뜻합니다. 버섯튀김입니다. 오징어인 줄 알고 먹었다가 안을 보고 알았습니다. 느타리 버섯입니다. 뒤집어 보니 알겠습니다. 이번이 오징어튀김입니다. 버섯튀김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입 물고 나니 오징어가 보입니다. 두꺼운 오징어 몸통이 5개 정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오징어가 많이 들어있어 간이 싱겁습니다. 꽈리고추 튀김입니다. 맵기는 한데 많이 맵지는 않습니다. 단호박 튀김입니다. 한입 베어무니 단호박 튀김에 노란 속살이 드러납니다. 밥으로 입에서 간을 맞춰줍니다. 가지 튀김입니다. 튀김 중에 부피로는 가장 큽니다. 거의 씹을 필요도 없이 넘어갑니다. 튀김을 반도 안 먹었는데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이 부족한 경우 밥 추가는 무료입니다. 밥솥에서 새로 밥을 퍼줍니다. 하얀 밥이 새로 나왔습니다. 타레 소스를 한 번, 두 번 넣고 다시 비벼줍니다. 한 숟가락 먹어봅니다. 간이 맞습니다. 새우튀김 1 마무리입니다. 버섯튀김 마무리입니다. 버섯인 걸 알고 먹으니 바삭한 튀김과 버섯의 부드러운 맛이 느껴집니다. 단무지입니다. 유자의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오징어 튀김입니다. 튀김옷에 비해 살이 많이 싱겁습니다. 김튀김입니다. 김이 기름에 젖어 눅눅하진 않을까, 국악처럼 딱딱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감자칩처럼 바삭합니다. 새우튀김 2입니다. 여전히 튀김이 바삭합니다. 꽈리고추 튀김입니다. 적당하게 매운맛에 기분이 좋습니다. 단호박 튀김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밥을 싹싹 모아 담습니다. 오징어 튀김 마무리입니다. 차라리 새우튀김처럼 길게 튀겨서 두 줄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가지튀김 마무리입니다. 새우튀김 2 마무리입니다. 꽈리고추튀김 마무리입니다. 김튀김 마무리입니다. 장국으로 입을 헹궈줍니다. 간은 약간 싱거운 편입니다. 텐동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고쿠텐은 오픈 주방에서 청결하게 만들어진 다양한 튀김을 한 그릇에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밥 위로 가득 담긴 튀김에 비주얼이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튀김옷은 두껍지 않고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져 바삭한 맛이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튀김을 먹었는데도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온천 계란과 타레 소스만으로도 밥 한 그릇은 뚝딱입니다. 기본밥이 적은 편이지만 밥 추가가 무료인 점이 좋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어보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